안녕하세요. 미디어 소식의 송소연입니다. 지난 3월 한 달은 잘 보내셨나요? 3월에는 경칩, 춘분의 절기가 있었는데요. 차츰 낮이 길어지며 따스한 봄내음을 풍기고 있습니다. 먼저 도주님의 득도치성 소식으로 3월의 미디어 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주 옥황상제님 가무득도치성이 3월 10일 축시에 여주본부도장에서 6천여 명의 수도인이 참례한 가운데 성대히 봉행되었습니다. 도주님 득도치성은 도주님께서 만주 봉청지방으로 망명하시어 구세재민의 뜻을 품으시고 입상 공부하시던 중 정사년에 구천상제님이 대순하신 진리에 가모득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치성입니다. 치성에 참례한 모든 수도인들은 도주님께서 상제님의 유지를 받들어 종통을 세우셨기에 오늘이 대순진례가 있게 되었음을 가슴 깊이 되새겼습니다. 다음은 제16차 중앙종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에 관한 소식입니다. 3월 7일 오후 2시 대순상전 1층에서 60여 명의 중앙종의회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6차 중앙종의회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무부 차장으로 포항방면 김정한 교감을 선임하였고 토송수련도장 부지매의 건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어 종단의 2013년도 결산 및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공지사항으로는 토송도장에서 종사원 3명을 모집한다는 것과 대순장학금 대상자는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방면의 봉사활동에 관한 소식입니다. 부평방면 수도인 50여 명이 3월 16일 서울시 중랑구에 위치한 부평회관 일대에서 거리정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부평방면에서는 매달 거리정화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년 2회에 걸쳐 불우이웃에게 쌀을 기증하고 있습니다. 영월방면 수도인 45명은 3월 15일 대진요양시설과 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청소와 더불어 어르신들의 식사 도우미, 말벗 등을 해드리며 입소자들의 건강을 기원하였습니다. 영월방면은 매달 복지재단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진국제자원봉사단의 봉사활동에 관한 소식입니다. 대진국제자원봉사단은 3월 3일 여주시 영동과 강천면에 거주하는 소외계층 독거노인 17가구를 대상으로 반찬을 지원하였으며 3월 20일에는 여주시 월성동 두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3월 14일에는 소외계층 발굴을 담당하고 있는 여주시 무한 돌봄센터에 라면 100박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법인 소식입니다. 대진대학교는 3일 오전 11시 교내체육관에서 2014학년도 입학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날 입학식에는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이사장을 비롯하여 법인 이사 및 총장, 총동문회장, 기타 각계 외부 인사와 학부모 등이 참석하여 신입생들이 대학생활 출발을 축하하였습니다. 윤은도 이사장은 4년간의 대학생활을 통해 지성과 인격을 겸비하여 나뿐만 아니라 남도 잘 되게 하는 인재가 되어달라고 당부하였으며 이균영 총장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도전하는 젊은이가 되기를 조언하였습니다. 종단에서는 3월 18일 대진대학교 대순종합관에서 대순종합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노트북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교무부장은 대순종합이 세계 최고의 학문으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적인 석학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신입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종단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종단에서는 매년 대순종합과 신입생들에게 최신 사양의 노트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2014년 3월 미디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4월엔 도장의 주요 행사로 도주님 화천치성이 있습니다. 따스한 봄을 맞이하여 다음 달에는 더욱더 훈훈한 소식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